안녕하십니까. 동의표만자 원장 이재원입니다. 한자는 표문자이다. 한자는 동의주기 만든 문자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한자는 상형 문자이고 그리고 표의 문자이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자가 표문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오늘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한자가 표문자라고 하는 내용을 알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가 표문자라는 인식을 위한 기본 함의, 함축적인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상형문자의 함의, 한일의 함의, 그리고 두의의 함의, 그리고 아니다미와 끝말의 함의, 그리고 한글 규칙의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즉 이런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상형문자의 함의입니다. 상형문자의 정의죠. 상형문자의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모양을 본떠 글자를 만들어 글자의 모양에서 원형과의 관련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문자. 간단하게 보면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의 모양을 제시하고 두이라는 한자가 나왔고 또한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이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상형문자의 개념을, 정의를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상형문자를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형과 문자의 통합 형태입니다. 통합. 여기에서는 상형에 대한 요소가 없고 문자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상형으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두의 문자에서, 사람이니 문자에서 길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길이. 그리고 굵기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향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형문자로 형성된 문자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자에서 상형의 섬세한 요소가 없습니다. 단지 두의 사람인을 써놓고 나서 이것은 두이고 이것은 사람인이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상형이 문자에 통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형문자의 기본적인 의미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형문자의 개념을 이렇게 저는 해석해 보았습니다. 상형과 문자의 연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죠. 남녀가 있습니다. 남녀. 형제, 자매, 부부가 있죠. 남녀라는 것은 뭡니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죠. 결코 둘이 통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라는 말에는 항상 관계가 붙습니다. 관계. 형제 관계. 그러면 관계라는 말 속에는 남이라는 속성, 여라는 속성을 서로가 인정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애인이냐 부부냐 이런 관계. 그러니까 남의 속성, 여의 속성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어를 구성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상형문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앞에서 설명했듯이 통합된 형태가 아니고 이런 형태라는 거예요. 이런 형태. 상형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되고 문자는 음으로 표음이 되죠. 그래서 문자에 대한 표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형과 문자는 이렇게 조합의 형태로 된다는 것이죠. 상형과 문자의 조합, 그리고 이것이 어떤 관련이죠? 연계가 된다는 것이죠. 상형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문자인 표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형과 문자의 해석은 아래쪽, 제가 한쪽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형과 문자의 연계다. 한일의 함의입니다. 왜 일이라고 할까요? 다른 음도 아니고 왜 일이라고 할까요? 한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일은 일익부스에 있습니다. 일익부스 한자에 있죠. 그럼 일익부스 한자는 이렇게 여섯 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 곤, 주, 별, 을, 권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한자를 배우면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한자입니다. 그런데 교과 과정에서도 이런 한자들은 안 배우죠. 가장 기본적인 한자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잘 보고 유심히 보면 종성이 니을로 끝나는 게 네 개가 있습니다. 즉 이런 한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 별, 을, 권. 이것은 한자에서 기본 표음은 한글 모음에 자음 니을이 부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자에서의 기본 음은 종성에 니을이 붙는 거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민족의 본원적인 기본 표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연은
우리 한자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여기서 제시된 대로 종성에 리 들어가야 되는 문자가 우리 민족이 본원적인 표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한일, 일은 시음입니다. 우리 민족 한자에서 시작되는 음이라는 거죠. 시작되는 음, 시음. 그래서 여기 시음은 또 하나가 있죠. 을입니다. 그러니까 일과 을, 여기에서 한자의 표음이 파생되어 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아셔야 될 것이 한자에서 나타난 표음은 음절 문자예요. 음절 문자. 한글은 음수 문자지. 음수 문자는 뭡니까? 분해가 된다는 거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해되는데 한자에 나타난 음절은 분해가 안 됩니다. 그 자체. 결국 한자가 표음 문자를 가기 위해서는 음절 문자와 음수 문자의 조합,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일의 함이, 즉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서 기본음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이의 함입니다. 자, 두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제 배우는 과정에서는 상형에 대한 기술 묘사가 없습니다. 즉 의 부분이 딱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상형의 개념에서 보겠습니다. 상형의 개념.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지요. 직선과 직선이 상하 조합이다. 즉 두의 상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형의 관점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 개념에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위치 개념. 이것은 이렇게 되겠죠. 상하좌우라는 게 있습니다. 위치를 나타낼 때 상하좌우. 이것은 상액이 짧고 하액이 길다. 즉 위에 쓴 것이 짧고 아래에 쓴 게 길다.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상단하장이 됩니다. 상단하장. 그러면 모든 문자에는 위치가 없는 문자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순서의 개념으로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순서의 개념을 적용하면 순서에는 선과 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이 짧고 후익이 길다. 그래서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죠. 선단 후장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두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상형 요소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이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이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위가 길고 아래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위를 쓰면서 이런 걸 생각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상형이 다르면 표음이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상형이 다르면 표음이 다르고 표음이 다르면 상형이 달라야 된다. 그러면 이것을 두위를 뒤집어 놓은 문자, 이것은 요약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장 후단이 되겠죠. 선장.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자가 있습니다. 어질다 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위에다가니 사람 인면이 붙어서 어진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두위의 상형이 달라서 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위의 상형은 어떻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형태로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표음 문자라는 것입니다. 표음 문자.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하다면, 같다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선후 장둥이죠. 선후. 선과 호가 길이가 같다. 이상질인데 여기에 두위의 상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의 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두위의 상형은 같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두위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두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전혀 생각을 안 했죠. 즉 상형이 다르면 표음이 다르고 표음이 다르면 상형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니다 미와 끝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함의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한자에서 중요한 의미를 함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이 두 개의 문자는 한일과 나무목이 조합이에요. 조합.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두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선단, 위에 짧은 것이 이가 되고 선장, 긴 것이 알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길이가 따라서 한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표음의 원리가, 표음의 요소가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한자에도 길이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내재한다는 거예요. 이 문자를 통해서 이 문자의 존재의 의미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자에 길이의 개념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확대할 수가 있어요. 모든 한자에도 길이의 개념이 내재해야 한다. 필이 있어야 된다. 길이의 개념이 일반화예요. 그럼 모든 한자에 길이의 개념을 적용시켜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길이의 개념이 일반화, 표준화가 되겠죠. 표준화.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릴 때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직선을 좀 짧게 그려봐. 이 직선을 굵게 그려봐. 그리고 좀 이렇게 막게 그려봐. 이것이 상형이죠, 상형. 그러면 이것을 한자에 적용이 되면 상형 문자이니까 상형에 굵기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굵기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쓰면서도 위에 게 길 수 있고 밑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굵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선광, 후광, 광등입니다. 즉 선익이 굵거나 후익이 굵거나 굵기가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한자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기울기, 방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방향. 우리는 지금까지 문자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이죠. 즉 방향에는 우정향이 있습니다. 우측으로 가면서 반듯하게 가는 거. 그리고 우상향, 우하향이 있죠. 그리고 내려갈 때는 하정향이 되겠죠. 하정향. 아니다미와 끝말의 함의는 그 존재의 이유는 문자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의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굵기도 있고 방향도 있다고 하는 것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한글 규칙의 변경입니다. 한자의 표음은 한글로 표음이 됩니다. 한글. 당연히 한글로 표음이 되죠. 자, 그러면 모음서의 변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자가 있죠. 아,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쓰는 순서는 이렇게 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쓰는 횟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숫자의 개념에서 어느 것이 먼저 와야 될까요? 어느 것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상하, 좌우의 개념이 적용이 될 때 숫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하, 좌우의 개념을 보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역순으로 써야 된다는 것이죠. 역순.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자모음의 순서는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숫자의 개념에서 봤을 때 거꾸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음 순서의 변경입니다. 즉 이런 문자들이 있죠. 미은과 그래서 한자를 써봤습니다. 여인, 여인. 표음은 이렇게 변하지요. 우리가 쓰고 있는 순서하고 발음이 변하는 순서는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역순이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쓰는 순서에 봤을 때 앞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그러니까 뭔가 생각하는 힘이 부족하니까 한자가 표음 문자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고 못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려, 여, 여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두음 법칙에 대한 게 있죠. 두음 법칙. 즉 두음 법칙은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가 되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이 있죠. 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최대가, 최소가. 여기에 사인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자를 쓰는 경우 대가 되죠. 대. 그러면 대에 해당되는 한자도 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인시 규정이 한글을 망치고 한자를 망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가 표음 문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들, 이것들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한자가 표음 문자가 되려고 하면 지금까지 제시한 내용, 상형 문자의 함의, 한일의 함의, 주의의 함의, 아니다미와 끝말의 함의, 그리고 한글 규칙의 변경,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열린 생각으로, 개방된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넓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동이족이 만든 문자입니다. 그리고 상형 문자이고 표음 문자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표음 문자인 것입니다. 한자는 표음 문자이다에서 관련해서 저희 저서를 소개하겠습니다. 표음 한자 원리, 표음 한자 해례, 그리고 한자의 표음 문자와 해례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이재원 한자를 참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